알았어요. 자꾸 저보고 오늘 다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 온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 팀이 팬미팅을 했거든요. 이게 바로 전에. 근데 저 깜짝 선물로 여기 MC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 비를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고. 아 근데 저녁을 했는데도 친구가 너무 바쁘고 뭐 저도 이제 앨범 준비하고 그러더라고. 자주 못 만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값진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스태프 여러분. 저는 글쎄 오늘 네. 그래서 며칠 전에 문자 왔어요. 그래서 대답하면은 왠지 깜짝으로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. 분명히 싸가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그죠? 아, 너 핸드폰 번호도 바뀐 게 아니야? 안 바뀌었어요. 이런 이씨. 아니 제가 아 내가 바뀌었다고 했어요? 아니 너를 네 욕을 했지. 여기 매니저가 이제 옛날에 지훈이 매니저를 했던 분이 이제 지금 제 매니저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지훈이랑 통화를 하세요, 매니저인데. 근데 저도 이제 통화를 하는데 여기 화환을 보내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죠. 어 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? 그러니까 나한테 대답하는 얘기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대요. 그리고 전 진짜 전화번호 바뀐 줄 알았어요. 아니 전화번호 안 바뀌었어요. 그 씹은 건가요? 그렇죠.